시뮬레이션 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CPR 경연대회는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슴 압박 정확도 측정,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동시에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시습할 기회가 많이 없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시습할 기회도 생기고 더 자신감이 생겨서 실제 CPCR 상황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경연에서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에 대한 정확도 및 숙련도로 직종별 순위를 정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우리병원 시뮬레이션 센터는 전 직원 대상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동료,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